버거킹! 자, 얘는 아마 감자튀김인 것 같고. 대박! 존나 커! 헐. 얘 너무 존만해 보인다. 얘도 그렇게 작은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얘가 너무 존만해 보인다, 야. 자, 우선 뭘 시켰냐면은요. 얘는 붉은 대게 버거. 붉은 대게 와퍼. 붉은 대게 와퍼예요. 이번에 버거킹에 새로 나왔다 그래가지고 한번 시켜봤어요. 근데 엄청 커요. 지금 두께도 어마어마하고 이거랑 딱 봤을 때 이렇게 앞에서 봐도 크기가 비교가 되지만 옆에서 봐도 크기가 엄청 비교가 되거든. 아, 콜라는 왜 다 흘리면서 왔어. 아, 진짜. 짜증나게 하지 마라. 아, 여기다 케첩 짜야 되는데. 안 보인다. 됐다. 이제 좀 보이죠? 아, 근데 이렇게 하면은 너무 내 얼굴이 잘리지 않냐? 음식이 나오는 게 같죠? 낫죠? 내 머리 잘리는 거보다. 감튀, 감튀! 어, 여긴 감자튀김 그렇게 안 크네? 왜 버거킹 감자튀김 졸라 큰데? 이렇게 자, 케찹은 여기다 짜면은 되게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특히 자동차 같은 거 탔을 때. 차 탔을 때 이거 개꿀. 아, 뭐부터 먹을까? 뭐부터 먹을까요? 이거부터 먹을까? 아, 맛있겠다. 붉은 대게 와퍼. 야, 엄청 크다. 엄청 많이 들어있고 엄청 커요, 님들. 엄청 크죠? 안에 소스 같은 게 있고 양상추, 양배추, 양파. 양파도 졸라 크게 넣어놨네. 그리고 얘가 아마 대게 그건 같은데? 그쵸? 그리고 이게 이제 패티. 먹어봅시다. 얘는 크런치 치킨? 크런치 치킨이었나?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크런치 치킨 맞죠? 이거 하나 부족할 것 같아서. 근데 이거 배 찰 것 같아. 너무 커, 한 개가. 엄청 커요, 진짜로. 완전 크죠? 먹어볼게요. 아, 입술! 아, 입술 찢어졌다. 아, 존나 커. 한 입 깨물었는데 이만큼밖에 못 깨물었어. 그러게. 그래서 비싼가 봐. 향이 난다, 향이. 대게 향이 나요, 대게 향. 약간 그거 같은데? 새우버거 느낌? 얼마지? 먹을까? 8,400원. 얘가 세트로 8,400원, 얘가 4,700원. 내 방송인데 왜 남자친구 찾아? 이것만 먹어보고 싶다.
약간 새우버거에 그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 그거 느낌인데? 맛있어요. 와, 너무 커. 야, 턱 아프다, 이거, 씹을 때. 빨대 더러워졌어. 아우. 다이어트 중인데 생리를 안 해. 얼마나 무식하게 다이어트를 했으면 생리를 안 하니? 적당이야, 적당히. 응? 한번 엄청 크지? 진짜 크다니까? 겨드랑이에 케첩이 묻었다고? 아, 뭔 소리야! 아. 맛있어. 그냥 와퍼랑 맛 차이 많이 나요. 이게 새우버거 패티랑 같이 먹는 것 같아. 예전에 통새우 와퍼 있었잖아. 그때는 새우를 통으로 넣어주더니 여긴 왜 대게를 통으로 안 넣어줬어? 대게가 들어가 있는 게 대게를 이렇게 썰어가지고 넣어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패티로 돼 있어요. 대게가. 얘가 되게 패티 같아. 근데 이게 새우버거 먹을 때 그 맛 있잖아. 좀 그 느낌이야. 맛은 있는데 맛에 비해 가격이 조금 비싼 느낌? 굳이 이 가격을 주고서 사 먹을 만큼의 가치는 못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와퍼를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근데 맛은 있어요. 그래서 나 감기 걸린 것 같죠? 내일부터 감기 올 건가 봐. 보통 햄버거 세트 하나를 한 끼 식사하고 햄버거 세트 하나를 한 끼 식사로 먹잖아요. 근데 한 끼 식사로 하기에는 8,400원 너무 비싸지 않냐? 먹방인데 왜 다이어트 얘기만 해요, 님들아. 운동 얘기 나중에 해. 개념이 없어서 그래. 무식해가지고. 맛있다. 배가 좀 차네. 얘가 커서 그런가 봐. 지금까지 내가 먹었던 햄버거 중에 얘가 제일 커요. 진짜로.
막 팔이 아파, 팔이. 너무 무거워서. 영덕 멍게님께서 한 게 팽가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 봤는데 오늘 팽가게 봐줬네. 여기 안에 보면은 빨간 게 이게 보여. 이게 백인가 봐. 이거를 좀 건져 볼게요. 맛살? 빅맥보다도 많이 크나요? 빅맥이랑 비교가 안 돼. 빅맥 사이즈 저리 가라야. 빅맥은 한 입에 들어가잖아. 한 입에 안 들어가잖아. 야 진짜 배가 찬다. 저 원래 햄버거 3개 먹거든요. 맥도날드에서 시켜 먹을 때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하나, 빅맥 하나, 상하이 스파이스 치킨 버거 세트 시켜가지고 3개 먹거든요. 이거 하나 먹는데 배가 찬다. 약간 이거 먹고 배 안 찰 것 같아가지고 예전에 시켰는데 안 시켰다도 사실 뻔했어. 야 진짜 재미없어. 무슨 햄버거 8개를 진짜 솔직히 햄버거 8개를 먹는 사람이 있냐? 재미가 없어. 재미가 깔 거면 웃기게라도 까든지. 아 벤츠는 먹겠다. 8개. 벤츠 진짜로 먹지. 벤츠랑 같이 밥 먹을 때는 절대 아 다 먹었다 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럼 벤츠가 먹다가 자기가 내가 다 먹었으면 자기는 아직 배가 안 찼잖아. 그럼 그만둬 먹는 걸. 자기는 배가 안 찼어도 자기 먹는 데까지 사람들이 기다려줘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깨작깨작 먹더라도 앞에서 계속 젓가락 들고 있어줘야 돼. 벤츠가 살이 안 찌는 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위가 보통 사람의 두세 배 된대잖아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위 사진을 의사가 보더니 막 웃었대. 위가 왜 이렇게 크냐고. 너무 속 많이 얼었어. 진짜 배부르다 야. 야 햄버거 뭐가 이렇게 그냥? 진짜 크다. 엄청 맛있네.
야, 나 이거 못 먹을 것 같은데? 약한 척이 아니라 저 햄버거가 존나 크다니까 진짜로? 어? 내 얼굴만 해! 아 배부른데? 이거는 크런치 치킨인데 안에 치킨인가봐요. 그리고 마요네즈랑 양상추. 끝이야? 이게? 이게 끝이야 진짜? 마요네즈 양상추 끝이야? 뭐 없어. 붉은 대게가 그냥 와퍼보다 커요. 엄청 크다니까! 당연히 와퍼보다 크지. 와퍼 안에다가 붉은 대게를 넣은 건데 엄청 커요. 엄청 커 진짜. 입 찢어지겠어. 나 입술 뜯어졌어 지금 그것 때문에. 야, 뭔데 맛있어? 대박. 마요네즈 개사랑스럽다 진짜. 저는 버거킹. 예전에는 맥도날드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버거킹을 먹고 나서 진짜 버거킹 짱이야. 뭐 나도 만두스타킹 별로 내 스타일 아닌 것 같아. 근데 햄버거 먹고 싶은 기분 내고 돈은 없으면은 롯데리아 먹어야지 뭐. 버거킹에서 한번 햄버거 먹잖아요? 그럼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 못 먹는다. 감자튀김은 버거킹이지. 이 감자 통통한 것 좀 봐. 이거 좀 작은 편인데 여기가 통통한 것 좀 봐. 보통 감자튀김 두세 배야. 응, KFC도. 근데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맘스터치 중에서 롯데리아만 우리 거 아니냐? 우리나라 거? 롯데리아 일본 거야? 우리나라 거 아니야? 롯데 거 아니었어? 진짜? 먹지 말아야겠다. 난 일본 싫어. 근데 원래 안 갔어요. 나 그 라이스버거 단종되고 나서부터 롯데리아 한 번도 안 갔어. 야, 나 눈이 위에가 왜 이렇게 까매. 나 무슨 스모키 화장한 것처럼 까마냐. 왜 이래? 눈 색깔이 왜 이래? 번졌나? 내가 이렇게 진하게 안 그렸는데? 그리고 이거 까만색 같아 보이죠? 갈색인데. 케첩 여기 하나 더 있지롱.
아, 맛있다. 왕준님, 일본 제품 쓰시는 거 하나도 없어요? 시쉐이도 같은 거 궁금해서. 시쉐이도가 뭐야? 저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예전에 이거. 이거 일본 거 아니야? 캔메이크? 뒤에 일본어 써 있던데? 아이섀도우. 이거 말고는 딱히 기억나는 게 없다. 유니클로도 일본 거야? 저 유니클로 안 가요. 아, 맞아! 유니클로 무슨 불매운동인가? 막 그거 한다 그러던데. 뭘 죄다 일본 거야? 밥 같이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다른 먹방들도 단지 많이 먹는 것보다 이렇게 왕김처럼 같이 먹어주고 소통하는 그런 방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거 보면 되지. 뭘 다른 방송에서 그런 걸 하는 걸 바래. 나 보면 되지, 나. 유니클로 싼 편 아니냐? 그 정도 가격이면? 난 되게 싸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나는 유니클로 옷이 너무 흔해가지고 너무 베이직한 옷들이 많잖아. 그래서 잘 안 입는데. 9라는 숫자로 싼 척한대. 맞아. 19,000원 이런 식으로. 9,900원. 아, 배부르다. 야, 아까 그게 너무 컸어. 저 붉은 대게 와퍼. 그게 너무 컸어. 영문에 맞는 걸? 와퍼 호불호 갈린다고? 진짜? 와퍼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붉은대게가 맛있어요. 붉은대게 와퍼를 정리를 해주자면 맛은 있어요. 근데 약간 새우버거 패티 있잖아. 좀 그 맛이 나. 자세히 보면 안에 대게 같은 게 있긴 있거든요. 맛살 찢어놓은 것 같은 게. 그게 있긴 있어. 그게 있긴 있는데 이렇게 같이 먹어서 그런지 새우버거 안에 있는 패티가 들어가?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맛이 나고 그리고 엄청 커. 그리고 배가 엄청 불러요. 그리고 맛도 있고. 근데 세트가 8,400원인가? 그렇거든요. 그 돈 주고 시켜 먹기엔 좀 아까워. 차라리 조금 더 싼 와퍼를 먹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제 결론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좀 신메뉴 같은 거 나오면은 한 번씩 먹어보고 싶잖아. 무슨 맛일까 이거는. 버거킹은 가격이 좀 많이 비싸죠. 근데 비싼 만큼 값을 하잖아. 난 그래서 되게 좋은데. 냠냠냠냠냠. 버거킹 3,900원짜리 크기가 너무 창렬이에요. 야, 3,900원짜리 먹을 거면 버거킹 말고 롯데리아를 가야지. 버거킹에서는 6,000원 이상 돼야 좀 먹을만한 거예요, 다.
알람 소리 하고 싶대. 넘나 맞는 거? 누나 라이스버거 없어지고도 롯데리아꺼 먹었잖아. 나 라이스버거 없어지고 한 번도 안 먹었는데? 롯데리아 간 기억이 없는데? 아 배부르다. 와 진짜 진짜 되게 짱 존나 커. 그 붉은 대게 그거 시키면은 반 나눠가지고 친구랑 먹어도 배 찰 것 같아요. 아 허리 아파. 아, 맛있다. 이걸 다 먹다니, 이거 몇 칼로리야? 망했다. 여기 써있나? 안 써있네. 아까 그 붉은 대게 아빠 한 2000칼로리 할 것 같아. 광주 이제 인스펄스 옷만 입냐? 아니면 다른 것도 입긴 입어요. 인스펄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9,500원, 아 5,900원, 5,900원짜리 티셔츠예요. 인스펄스를 검색하세요. 아 배불러. 야 그 대게가 850밖에 안 한다고 칼로리가?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래. 어떻게 그게 850이야. 그거 한 2000 된다니까, 2000. 칼로리 엄청나도 맛있으면 그만임. 그럼, 그럼. 당연하지. 엄청 크다니까, 엄청. 야 먹고 있는데 다이어트 얘기 좀 하지 마라. 다이어트를 포기하긴. CGUOIHDGA2님께서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이어트는 포기하는 게 아니야. 평생 하는 거지. 아 우리 CGUOIHDGA2님께서 또 2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1개까지 감사합니다. 막걸리 송님께서 11개 1 더하기 1은 귀여워! 나 되게 귀엽다. 그지? 뿌잉뿌잉? 요즘 뿌잉뿌잉 안 하냐? 요즘은 뿌잉뿌잉 같은 애교 뭐 있어요? 예전엔 뿌잉뿌잉 막 이거 했잖아. 요즘엔 뭐 해요? 그 상태로 누워서 자면 칼로리 2배. 나 잘라 그랬는데? 이거? 아 이거는 이건 좀 근데 나 손아트가 좀 안 예쁘지 않냐?
영어로 애기 배우시려고 그러는 아니 세대에 좀 발을 맞추고 싶어서. 샤샤샤도 좀 가지 않았어? 무슨 드라마 이름이 개쌍 마이웨이야? 마이웨이. 나 왜 저거를 개쌍 마이웨이라고 봤지? 그래서 지금 놀란 거야. 무슨 드라마 이름이 저렇지 이러고. 아, 배부르다. 뭐야, 얼음도 다 녹았네? 아씨, 얼음도 없고. 아모르 파티. 아 배불러. 넘나 배부른 거. 넘나 배부른 건 넘나 많이 먹은 거. 내일 살찌는 거. 아이고. 넘나 배부른 거. 넘나 배 나온 거. 잘 먹었습니다. 자,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하면 오른쪽 위에 따봉 버튼 보이시죠? 그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먹방 여기까지. 안녕!